아, 이거, 야, 솔직히 이거 제목이 좀 약간 어그로 진짜 제대로 아닌가? 2호 솔라에서의 성구 전환을 흔히 빠사지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 빠사지오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거의 20년을 레슨 해본 결과 생각보다 그런 거 없다. 생각보다 그런 거 없다. 만약에 저걸 있다고 한다면 2옥 솔라에서가 아니라 이미 1옥 타브에서부터 전환하면서 와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빠사지오라든지 이런 성구 전환을 여러분이 1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소리가 전환이라는 말 때문에 앞뒷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이게 앞뒷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환의 다른 말은 뭐냐면요. 약간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다이얼이 있는 거야. 다이얼. 그러니까 돌리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돌리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하다가 빡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솔라에서 소리가 왜 그렇게 들리냐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들려드릴게. 잘 들어봐봐. 뭐 특집처럼 해주는 거니까 진짜 잘 들려줄게. 저부터 시작할게요. 뭐 그냥 저한테서의 도라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자, 잘 들어봐봐. 지금 방금 여기서 이미 전환은 시작됐어요. 들려요? 그죠? 뭐가 찡 하는 전환이 시작되죠. 이게 뭐냐면 성대가 소리를 내기 위한 모양만 유지하고 있다가 아주 살짝 뭐 하는 거야? 이제 살짝 텐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성대가 뭐 하는 거야? 텐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이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냥 내추럴한 소리만 가지고는 이 소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성대가 변환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대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변환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 또한번 변했죠.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한 2옥타브 레미 정도인데 좋은 소리를 쓰려면 여기서 성대의 텐션이 아니라 압력으로 바뀌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성대의 텐션으로 바뀌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듣긴 소리로 성대만 계속 당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대는 한계가 있어요. 성대가 죽을 때까지 목구멍을 뚫고 나와갖고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잖아. 이해됐죠? 어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해버리다 보면 나중에 목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을 쓰는 게 돼버리는 거야. 안 나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아까 그한 2옥타브 도레 미에서 여기서 성대 모양은 이제 한번 당겨졌던 모양을 유지해주고 호흡의 압으로 바꾸면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로 싹 넘어가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봐봐 목공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목공이 확 열리는 거야 깊게 공기가 더잘 통할 수 있게 하고 목을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대는 아까 일옥타브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일정 당겨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흡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성구전환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학원들이라든지 선생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케일 연습을 오지게 시킨단 말이야.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스케일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만약에 스케일 연습을 할 거라면은 중급 발성 스킬이라고. 절대 초급이 배우는 게 아니라고. 왜냐? 이 방법, 내 성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압력으로 소리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방식을 모르는데, 압력으로 소리를 내는 법을 모르면서 스케일을 가지고 고음을 내고 빠사지오를 뚫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 이게 땡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 이걸 알면 스케일을 해도 돼. 소리가 달라. 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진짜 소리 잘 내는 사람들이 스케일 연습하는데 아, 이런 소리 나는 거야.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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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아, 소리가 압으로, 그러니까 브레스 서포팅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이게 브레스 서포팅이라고 그래갖고 호흡이 서포팅을 해줘갖고 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 보컬 코드가 서포팅이야. 보컬 코드 서포팅이 아니라 브레스 서포팅. 아, 라스페가 라스페. 그래서 성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음이 나는 거예요. 알라르마 비 알라이바 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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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체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성악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요새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뭐 하냐면요, 이런 연습을 시켜요. 그냥 내추럴하게 성대 살짝만 당기게 아 한번 하고 압으로 한번 퐁 아, 하, 아, 하, 아, 하, 그럼 이게 섞이면서 아, 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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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어. 아, 가야, 아하, 아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성구 전환을 한다고 그러시면 아, 가야, 이렇게 압으로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먼 날 챌린지 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먼 날 다시 널 우연히가 아니라 먼 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널 잊어야 해가 아니라 널 잊어야 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승환님 같은 경우도 노래 어떻게 해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고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사랑하지 마요. 어떻게 사랑이 이런 식으로 호흡으로 브레스 서포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물론 뭐 이해됐다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압을 확 주는. 그래서 아, 그럼 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소리가. 됐습니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